이거를 해결한 도시가 하나 있어요. 그 도시가 뭘까요? 어느 도시가 이 전염병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한 도시가 있어요? 모르겠습니다. 네. 그게 파리입니다. 왜? 어떻게? 그러니까 로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물이 많아서 목욕을 자주 해가지고 위생적인 도시가 된 것 같은데, 여러분들 파리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에 루이 14세 이런 왕도 1년에 목욕 한두 번밖에 안 했잖아요. 그리고 브레사 용자는 그 화장실도 없어요, 얘네들이. 그러니까 향수를 뿌린 이유가 그거라잖아요. 냄새가 나가지고.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아주 안 좋았어요. 온갖 똥들에다가 막 비 오면 완전 난리가 아니었대요, 옛날에. 되게 아주 위생적으로 안 좋아서 장티푸스, 콜레라 같은 그런 수질성 전염병들이 돌았는데, 뭘 해결했냐면은 하수도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. 하수도 시설 하나로 전염병이 막혀질 수 있어요?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보통 볼일을 보고서 요강에서 창문으로 버렸대요. 길바닥에다가. 그럼 그것들이 그 물을 오염시키겠죠. 지하수 같은 것들도 오염시키고, 그러면 물이 오염되면서 전염병이 도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파리에 갈 때마다 되게 약간 부러우면서도 억울한 게 있어요. 파리 그러면 문화의 도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. 루브르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보세요. 거기서 제일 유명한 그림이 뭐예요? 모나리자잖아요. 그 이태리 사람이 그린 거죠. 그 옆에 가보면은 또 뭐 있어요? 오르세이 미술관 가서 제일 유명한 화가 누구예요? 고호거든요. 걔도 네덜란드 사람이에요. 근데 왜 프랑스가 문화 국가냐고 얘기하냐고요. 그 이유는 뭐냐면은 파리는 전염병으로 안 죽는 도시가 된 거예요. 유럽 전체에서. 이 하수도 때문에 위생적이고 냄새 안 나고 그런 도시가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고, 모여 사니까 부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, 부자가 만들어지면 그림팔 화가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. 또 하나 파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중요한 발전이 하나 있습니다. 뭐냐면 직선의 도로망이에요. 이게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. 1789년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죠. 그럼 그다음 막 잘 먹고 잘 산던 왕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뭐가지가 날아간 거예요. 시민들이 봉기를 해가지고. 그럼 그다음에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생각을 하겠죠. 그 시민들 봉기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. 그게 항상 관건인 거예요. 이제 황재성 씨한테 가장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봉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? 적은 수의 군들을 갖고서. 적은 수의 군인으로 네. 시민들의 봉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요? 네. 항복 아닐까요? 항복 아닐까요? 저는 지는 싸움은 하지 않습니다. 네. 맞는 말씀이에요. 행복하게 갔는데 나폴레옹 3세는 어떻게 했냐면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사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서 건물을 다시 지었어요. 지금 보시는 이런 도시를 만들어요. 방사산 구조를 만들어요. 그러면 한 1, 2층짜리 건물이었던 거를 다 부수고서 7, 8층 높이로 건물을 짓고요. 거기 사람들이 사는데 시민들이 봉기를 하면은 12개의 차선이 모이잖아요. 12개의 그 간선도로로 막 쏟아져 나올 거 아니에요, 사람들이. 그러면 가운데 있는 개선문의 옥상에다가 대포만 하나 설치하면 끝이에요. 대포 하나로 12개 방향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봉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권력 구조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더 많이 가지는 거예요. 포컬 포인트에 있는 사람이. 바깥으로 나갈수록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. 그걸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페놉티콘이라는 방법입니다. 이거는 이제 영국의 법학 철학자인 제레미 벤덤이라는 사람이 설계를 한 건데 이 사람이 공리주의자거든요. 공리주의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명이 목숨을 버려서 천 명이 살 수 있다. 그러면 한 명이 죽는 게 맞는 거예요. 그게 공리주의예요. 그러면 공리주의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교도소를 설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최소한의 간수로 최대한의 죄수를 감리할 수 있으면은 그게 공리주의에 맞는 거죠. 그래서 이 사람은 간수탑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수백 명의 죄수를 감시하는 교도소를 만들었어요.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게 가운데 간수탑이 있는데 거의 창문이 자그만해요. 안에가 잘 안 보여요. 깜깜해가지고. 매복의 기본 원칙이 그거예요. 우리 남자들은 옛날에 결혼 시간에 다 배웠어요. 어두운 데 숨으라는 거. 어두운 데서 창문으로 보면은 지금 죄수들 방은 다 밝죠. 그럼 걔네들이 뭘 잘못하면은 밑에다 남들 보이는 데 앞에서 막 때려요. 그러면 몇 번 그걸 반복을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이제 교육이 되겠죠. 아, 저 사람이 날 쳐다보고 있구나. 그럼 알아서 조심을 하는 거예요.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이 간수탑 가운데 나선형 계단이 안에 있어요. 그 얘가 밑으로 그냥 퇴근을 해버려요. 퇴근해도 이 사람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, 사람들이. 그러면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그냥 알아서 조심하는 거예요, 그냥. 그럼 이쯤 되면 이제 간수가 죄수를 감시하는 게 아니고 이 공간 구조가 죄수를 감시하는 게 됩니다. 이혜은 씨가 만약에 제가 이제 아파트가 두 채가 있어요. 아주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1층에 있고 하나는 12층에 꼭대기층에 있어요. 네. 어느 걸 선택해서 가시겠습니까? 12층. 높은 데가 좋지 않을까요? 왜 높은 데를 선호하시나요? 근데 풍경도 잘 보이고 네. 더 비싸잖아요. 네, 꼭대기층이 제일 비싸죠.
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패널티콘에서 배운 건 뭐냐면은 나를 드러내지 않고서 딴 사람을 볼 수 있으면 권력을 가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딴 사람이 나를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노출이 되면 내 권력을 뺏기는 거예요. 근데 펜트하우스는 맨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봐요. 어려운 말로 보이어리즘이라고 합니다. 나를 수민이 상태에서 딴 사람을 훔쳐보는 거, 관음증이라고 해요. 여러분들 다 관음증 환자예요, 사실은. 무슨 말씀이세요? 왜냐하면 여러분들 관음증 일반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극장입니다. 극장에 가시면 깜깜한 데서 딴 사람 배우들의 움직임을 훔쳐보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서 꼭 헤어진 여자친구의 홈페이지를 몰래 들어가 볼 때, 그것도 로그아웃한 상태에서 들어가잖아요. 흔적을 안 남기려고. 다 관음증이에요. 근데 왜 그런 관음증이 있냐면 우리가 다 수렵채집의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그래요. 사냥할 때에는 나를 드러내면 다 어떻게 됐겠어요? 다 잡혀 죽는 거예요, 사냥 못하고. 그러니까 숨어서 뭘 엿볼 수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았는데 그 후손들인 거예요, 우린 다. 그러니까 관음증이 본질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.